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굵직한 현안 중 하나가 대구의 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거죠. 경북 여러 시군이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구시가 갑자기 군부대를 군위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고 밝혔지만 무슨 이유인지 논의를 공식화하는 업무 협약 체결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도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등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지만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문에는 신원식 장관과의 뭐 조금 여러 가지 관계상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있던데 제가 잘못 들은 이야기인가요? 대구시는 해결됐다면서 국방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뜨리는 방식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부대들을 한 곳에 집적화시키고 작전 개념상도 국방부에서도 그걸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컨센서스가 있고요. 당초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 업무 협약과 군부대 이전 사업 업무 협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군공항 이전 사업 업무 협약은 오는 20일 맺기로 했지만 군부대 이전 사업 업무 협약은 여전히 논의 중입니다. 국방부 또한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구시가 이전지로 점찍은 군위군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후보지를 신청한 다섯 군데 중에서 대구시장님께서 한 군데만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작전선 정규직군뿐만 아니라 훈련양이권을 고려를 할 때 저희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서 군부대 유치 뜻을 보인 다른 시 군에서는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욱 7곡 군수는 군부대는 대구시 소유가 아니라면서 정치적 지역 이기주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영대 공항시설 이전 단장이 유치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9월 적합한 후보지 제안을 요청한다는 대구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내놓고 공식이 아니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유치를 포기하지 않고 국방부에 공정한 입지 선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군부대 이전 사업이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